해럴드 강보라 기자 정혜인이 박해수의 위기를 막았다. 1TVN 수목 드라마 슬기로운 감방생활에는 소지윤 진분의 피부약에 들어있던 스테로이드 성분으로 김재혁 박해수 분을 위험에 빠뜨리려는 똘마니 안창환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화재 예방 훈련 중 소지는 다른 수감자와 대화를 나누다 자신이 먹는 피부약 안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마침 옆에는 외부 진료를 받고 교도소로 돌아온 똘마니가 서 있었다. 그러나 김재혁이 가고 역시 만만치 않았다. 법자 김성철 분에게 똘마니가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김재혁은 이번에 만나면 진짜 죽여버린다고 전해라며 살기를 드러냈다. 출장을 끝낸 소장한 상품까지 돌아오며 김재혁과 똘마니는 다시 만날 일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소지의 눈치가 이상했다. 갑자기 김재혁에게 도움이 될까 싶다며 영양제를 가지고 온 것. 그러나 이상한 낌새를 차린 유정훈 정혜인 분이 김재혁을 막아섰다. 유정훈은 김재혁의 숟가락을 빼앗고는 소지 믿지 마세요 고 경고했다.